자, 2020년도 9월 4일 오후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 구간이 왔습니다. 자, 강한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2370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후장에 찔끔찔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코스닥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까지 시황 분석할 수 없고요.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은 쉽게 나오기 힘들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건, 자,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오늘장에 고점을 뚫고 이제 회복돼가지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다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인데요. 자, 지금은 올라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려요. 지금은 올라만 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인데, 자, 이제 오전 시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강하게 반등 구간을 잡아야 돼요. 자, 잡아야 되는데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 자, 반등 구간이 왔을 때 2359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2359라고 해봐야 뭐 대충 여기밖에 안 되는데,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2359를 돌파를 못하면 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합 주가가 이제 워낙 급락하니까 또 이제 동학개미들이 앉아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장으로 마감이 끝났잖아요. 자, 그런데 포지션이 어제 이제 막판에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하락에다가 배팅하는 포지션이 아주 점점 더 응축이 되고 있어요. 자, 어제 종합 주가가 강하게 상방으로 가서 종가가 끝났는데 선물 매도 세력은 힘이 응축됐다, 응집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지금 포지션이 어제 이제 마감 때 그렇게 힘이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장중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이거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넘어갈 일 아니에요.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개별 종목 매수 땡겨봐야 별로 큰돈못 벌어요. 오늘은 쉬셔야 됩니다. 자, 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저는 뭐 대충 뭐 감을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야간장의 흐름도 그다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웬만하면 그냥 몇푼 먹으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한풀 뒤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물러서세요. 물러서시고 다음 주에 장 추이를 보고 진입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아침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S&P하고 나스닥이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종가의 모습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월가애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분명히 방송으로 녹음을 해 드렸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은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2354 하락을 멈추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자, 올라와도 2359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2359를 쉽게 돌파를 지금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2354.25인데요. 맞나? 뭐야?
이게 차트가 지금 오늘 신호를 하나대수가 계속 신호를 제대로 못 받네요. 아, 맞네요. 코스피 2352.82. 아, 깜짝 놀랐네.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다라고 해도 2359, 60을 돌파를 쉽게는 못한다. 자, 그랬을 때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 압력이 오후장에 누적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 반등이 오후장에도 강하게 올려 오르면 2359를 무조건 돌파해야 돼요. 돌파했을 때그 다음 목표가가 2366에서 67 정도니까 뭐 대략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방향을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제 분석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로 대응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매도 전략을 짜든가 여러분들이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백전백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오후 시황 1부, 2부가 되겠네요. 2부 녹음 마무리하고요.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